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곰TV. 돌금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에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금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방탄소년단 뷔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소식을 전해드리기 전에 제가 머리를 너무 짧게 잘라가지고 좀 이상하더라도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엠넷에서 다이너마이트로 빌보드 핫100 1위를 기록한 방탄소년단을 집중 조명하며 BTS 스페셜 다이너마이트 뮤직비디오 비하인드 영상을 방송했는데요. 뷔는 자신의 파트가 아니라도 영상 중간중간 아이디어를 내며 촬영 내내 집중도 높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개인 촬영 장면에서는 주도적으로 동선과 안무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스태프들도 뷔의 아이디어에 만족하면서 오 감독 김태형이라고 극찬을 하기도 했는데요. 뷔는 제가 아이디어를 무한 생성하기 때문에 라고 농담을 건네기까지 하며 촬영장의 분위기를 즐겁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분위기 메이커까지요. 그렇듯 본인이 직접 연출한 솔로 파트로 뮤직비디오의 완성도를 높이기도 했는데요. 농구장을 배경으로 한 프리댄스 장면에서 뷔는 음악에 몸을 맡기듯 자유롭게 춤을 추고 흥을 돋우며 다음 주자인 제이홉이 자연스럽게 이어가도록 했습니다. 자신의 파트가 아닌 부분에서도 뷔는 놓칠 수 없는 장면을 만들어내며 즐기고 격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상에서 뷔는 본인의 솔로 파트뿐만 아니라 단체 촬영 장면에서도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내고 분위기를 주도하며 보는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뷔와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긍정적인 마인드로 촬영 내내 흥을 잃지 않는 모습으로 팬들에게 감동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뷔에게 세계적인 재즈 거장 커트 엘링이 화답을 하며 협업에 대한 팬들의 또 다른 기대를 고조시켰는데요. 지난 2일 미국 연예 매체인 버라이어티는 BTS와 팬클럽 아미는 음악 산업을 어떻게 바꿨는가 라는 제목의 커버 스토리를 게재하며 음악 산업 전문가들의 전망을 소개했는데요. 인터뷰 중 현재 어떤 아티스트의 곡을 쓰고 있는가, 또 어떤 아티스트와의 콜라보레이션을 희망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뷔는 요즘 세미 데이비스 주니어의 음악을 자주 듣고 있다며 커트 엘링은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이다, 함께 작업하고 싶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내용을 보게 된 커트 엘링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방탄소년단 뷔로부터 멋진 인사를 받았습니다. 협업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라고 답을 하며 큰 화제를 불러 모았습니다. 커트 엘링은 그래미 어워즈에 무려 12회 이상 노미네이트 되었으며 베스트 재즈 보컬 앨범 부문에서 남성 재즈 보컬 리스트로는 처음으로 그래미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재즈 거장입니다. 뷔가 밝힌 플레이리스트에는 커트 엘링의 Where Love Is가 포함이 되어 있는 등 뷔는 그간 커트 엘링의 음악을 좋아한다고 꾸준히 밝혀왔기 때문에 이번 소통은 더욱더 특별했습니다. 협업하면 진짜 전세계가 난리가 나겠죠. 세 번째 소식입니다. 뷔가 카리스마 넘치는 아이돌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K-POP을 전문으로 다루는 미국 매체 K-POP 스타즈는 무대에서 가장 폭발적인 카리스마를 가진 남자 아이돌 7명을 공개하며 화제인데요. 매체는 이들은 강렬한 눈빛과 무대 위에서의 카리스마, 존재감으로 공연할 때마다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무대에서 자신의 솜씨를 보여줄 때마다 폭발적인 매력을 뽐내며 전세계 관객들을 감동시켰습니다 라고 전하며 7명의 아이돌들을 무대 장인으로 선정한 이유를 밝혔는데요. 특히 방탄소년단 멤버 중 유일하게 이름을 올린 뷔에 대해서 K-POP 스타즈는 뷔의 이중적인 매력은 매우 유명하다, 대기 중 멤버들과 농담을 나누다가도 그는 노래가 나오는 순간 눈빛이 변하고 김태형에서 방탄소년단 뷔로 바뀐다 라며 무대에 서면 180도 달라지는 뷔의 프로다운 면모에 대해 극찬했습니다. 이어서 뷔의 퍼포먼스와 동작은 절묘하다, 뷔는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특유의 그루브를 가지고 있다, 마치 그가 음악에 자신을 맡기고 스스로 노래가 되는 것처럼 보인다며 무대 위에서 시선을 끄는 뷔만의 춤선과 퍼포먼스에 대해 찬사를 보냈습니다. 특히 많은 아이돌들이 그들의 롤모델로 뷔를 꼽는다고 언급한 것도 잊지 않았는데요. 실제로 뷔는 무대 천재라는 별명을 갖고 있으며 천만 뷰 이상의 직캠을 6개를 소유한 유일한 K-POP 아이돌입니다. 또한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모든 직캠 중 최다 조회수 기록도 보유를 하고 있을 정도로 그의 무대는 아이돌들의 교과서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뷔를 롤모델로 손꼽는 사람들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정말 많은데요. 다 말씀드리려면 3시간은 걸리기 때문에 이거는 아예 나를 잡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뷔가
달콤한 비주얼로 팬심을 또 한 번 녹였는데요. 삼성 모바일은 지난 5일 공식 SNS를 통해 모델로 활약 중인 방탄소년단 광고 중 뷔 버전의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뷔는 로맨틱한 분위기의 주방을 배경으로 하늘색 셔츠에 서스펜더를 매치하며 클래식하면서도 세련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뷔의 흑발이 뚜렷한 이목구비를 더욱더 돋보이게 만들며 고혹적인 매력을 더했는데요. 23초의 짧은 영상이었음에도 뷔는 맑은 눈빛 하나만으로도 시선을 잡아끌며 광고 이상의 더 많은 이야기들을 궁금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뷔는 상큼한 과일과 달콤한 크림이 올라간 케이크를 한입 베어무는 장면으로 팬들의 눈을 뗄 수 없게 만들었는데요. 하얀 크림과 대비되는 붉은 과일이 뷔가 베어무는 순간 흘러내리고 카메라를 응시하는 뷔의 눈빛이 더해지면서 다채로운 색감과 달콤한 뷔의 눈빛이 뒤섞여 궁극의 아름다움을 만들어냈습니다. 팬들은 광고를 보는 내가 디저트를 먹은 것처럼 녹아내릴 것 같다. 처음 봤을 때 숨도 못 쉬고 집중하면서 봤다. 크림이 흘러내리는 것도 이렇게 예쁘다니 아름다움의 천국에 다녀온 기분이다. 뷔가 케이크를 무는 순간 그냥 게임 끝이다. 색감도 최고, 뷔는 말할 것도 없이 최고 중에 최고이다 등의 뜨거운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뷔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